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샷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옆에 두 분 다 안 오셨어요. 아니, 대표님은 그렇다 쳐도 부실장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혹시 공지 올라온 거 있을까요? 무공지 아닌가요? 이주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네. 어제 봤잖아요.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출근이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도마킹마를 대기하면 동안 얼마나 받으셨길래 지금? 야. 시작부터 네? 미치겠습니다. 네, 정말 또 오늘 새롭게 팬가입 해주신 오라버니가 계셨는데 제가 또 도플단 와달라고 영입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강사에서 또 도마단이 되셨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민심이 완전 떡상하고 계셔가지고 유튜브 유입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도선생님. 아, 도선생님.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도플단으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킹마로 와주세요. 시작은 도마킹마로 네, 시작하더라고요. 도마킹마. 아, 감사합니다, 카리나님. 오실 것 같습니다. 불맨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실장님 오셨습니까? 저쪽 뭐야? 네? 몸 괜찮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나가셨네요. 좀 아프다고 하시던데. 네, 약 먹고 들어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약 먹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네요. 아, 도시락 오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보게 되는데 정말 블리가 기어도 15만이라는 정말 귀여운 기어들을 가지고 출근했거든요. 그냥 오늘 처음 보는 첫 출근아 블리라고 생각해주시고 다들 한 번씩만 불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태초마을이에요. 신생아 블리입니다. 한 번씩 모여서 쭉쭉 올라가보도록 하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계속 보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도시락 오빠 감사합니다. 1558. 아, 출근해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지원 출근 완료. 감사합니다. 되겠지만 아, 아직 출근 못했어요, 여러분. 네? 네?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출근하셨는데요. 출근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도 능력입니다. 마이너스 3,500.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제발요. 잠시 여러분들 이제 좀 직원들 좀 월급도 좀 보내주고 네. 예, 좀 이제 이러느냐고. 감사합니다. 살짝 좀 늦었네요. 나왔네. 네. 나왔네. 나와야죠. 왜 뭐 월급은 받고 나가게? 네. 아니, 농담이죠. 예. 왔는데 없길래 깜짝 놀랐잖아. 다른 거 없으셔? 그래도 또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그래도 우리 예비 회장님이 애따분 때렸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 그 1년 가까이 우리 예비 회장님 덕분에 예 좋았던 것만 생각합시다. 그러는 중입니다. 아니 또 사람이 막 그런 것만 생각하면 또 꽂히면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동안 돈을 얼마를 벌어주게 하고 또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럴 만도 하지. 안 그래요? 네. 그쵸, 좋았던 예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이 많고 그래요. 오늘 또 급여 또 정산되는 거 보고 하면 또 기분 좋아질 거야. 예? 네? 사람 뭐 어디 뭐 죽을 한 번만 있나? 네. 예? 다들 그래도 뭐 좀 잘 쉬고 이제 좀 그러고 이제 좀 왔나요? 네. 바로 뻗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마이너스 안 했어요. 진심으로 맞았잖아요. 이제 사람이 싫대요. 감사합니다. 눈빛 감사합니다, 형님. 싫어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서원 요즘 좀 남자친구 생겼나? 네?
갑자기요? 뭔가 좀 저번에 차부터 좀 느끼는 거지만 뭔가 조금 원래 남자친구 생기면 어 막 좀 저번에도 뭐 그 좀 뭐 그 원피스 이쁘더만 굳이 거 어 좀 그런 거 데리고 가서 많이 사주거든. 지하 상가에서 제가 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강남역 지하 상가라고요. 아니요 옷이 좀 약간 좀 뭐 여친룩이야. 예? 이런 여친룩 좋아하십니까 대표님? 예? 아, 그러게 왜 1등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만들 좀 괴롭힙시다 여러분들. 예? 예, 왜 자꾸 그렇게 마이너스들을 하고 갑자기요? 예. 그럼 악플도 하시겠습니다 대표님. 어? 감사합니다. 어, 씨, 그냥 좀 직원 이렇게 시작부터 그냥 좀 약간 어? 좀 기 좀 살려주려고 지금 이러는데 어디 이걸 이죽대? 대표님 어? 자기 옷도 예쁘다고 칭찬받고 싶나 봅니다. 아, 자꾸 뭐 좀 뭐 좀 옆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해주니까 뭐 이거 뭐 질투야 뭐야? 네, 이상한 어? 커튼 달고 왔답니다. 질투 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요즘에 이렇게 들박을 잘해. 이게 다 이게 어 조부장 때문이야. 전 부장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은연중으로 이게 이러니까 부장이 이러니까 밑에 다 보고 배우지. 아닌데요. 이것도 부장님 모셔보셔. 대표님 저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어? 혹시 그 서사방님 길몽 오빠 타크루에서 풍 쏘면서 노는 거 아니시죠? 예? 이어주세요. 예? 설마. 는 아니고 굳혀라 굳혀라 정신 안 차릴래 이럴 거면 우리 대표님 담배불이나 올려. 우리 구철이가 또 다른 크루에서 풍을 쏘다가 걸렸습니다. 어? 여러분 아, 네? 아! 청경 예? 아. 야 저승이 고매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또 실지 저번에도 그래 놓고서 아. 실수해 놓고서 굳혀라 저승이 가뜩이나 지금 상태 잘못 많이 시켜갖고 대표님 저도 특이사항 있습니다. 예?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 어제 하차장님과 또 정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장 직급전을 앞두고 높은 직급을 바라보며 대놓고 광호 상사의 횡령을 꿈꾸는 직원이 있어 에? 앞으로의 에? 광호 상사가 심히 고민되는 마음에 제보합니다. 영상 틀어드릴게요. 돼요? 어, 횡령은 심했지. 이미 나와서 있어. 그것도 똑똑해야 돼. 그 막 있잖아 그 빼돌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씨 숨겨놨겠지 돈? 저거 몇 년 사다 나오면은 숨겨놨겠지 돈? 저 안 걸린 사람들도 개 많겠지? 아 저거 나 만약 나도 높은 직급 돼가지고 회사 높은 직급 돼가지고 저럴 기회 있으면 무조건 해야겠다. 대표님, 근데 광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본 거 말한 겁니다. 진짜로 저 말을 못 하겠어요. 개인 방송에서. 그러게, 저게 진짜 뭐 하는 겁니까? 롤로인 변호사입니다. 여기가 뭐 무슨 은행도 아니고 뭐 뭐도 아니고 뭐 횡령할 것도 없고 이제 너무 뻔히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서 그냥 좀 드립 좀 치는 거 같다가.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좀 수습일 때는 좀 말 조심 좀 하세요. 예? 네.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아프리카 뭐 방송 뭐 이렇게 뭐 좀 그러지만 그래도 엄연히 월급 받고 뭐하고 하는 이제 그래도 회사원이고 수습이고 이제 이런데 어떻게 높은 자리 있으면은 나도 저 자리 있으면 횡령하겠다. 그렇게 그 조금 밑바닥 마인드. 본인이 나중에 그거 사장 돼서 큰 사업체 차렸는데 밑에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횡령한다 생각해보세요. 돈이 줄줄 새고 사람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아무리 뭐 본인 부모님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 역시 체리 인턴장 날카롭다. 수습일 때 저렇게 아싸리 초장에 잡아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잘했어요. 아주 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평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막 좀 지금 막 와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뭐 좀 약간 실수로 좀 잠깐 잘못 생각해서 좀 점수가 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좀 여기 직원들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편하게 이렇게 퉁 쏘시면서 얘기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기타 항목입니다. 주량이든 흡연이든 텐션이든 예 기타 이제 이런 좀 외적인 예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든 모든 게 이제 좀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죠. 자 기타 항목 열어주세요. 뭐 좀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 도서원 네? 왜? 어? 불실장이 왜 10점이 하는 듯한 예, 표정이 뭐 불만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있으면은 예, 편하게 예, 이렇게 어? 네? 어, 근데 뭐 10점인데도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네? 옆에 실적 봤는데 10점 아닌 게 많아서요. 아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더 져 보이겠네. 아, 보여요. 왜 실적 급하? 여러분이 어서오시오.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아주 제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대표 충성도 및 애사심. 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올려주세요. 오, 누가 제일 적게 나올지. 네. 기우진. 이야 네? 뭐야. 오. 요즘 좀 표정이 띠꺼워요. 아니 대표님 이거 아닌 거 생각합니다. 진짜로. 기점이죠. 애사심이. 아직. 믿음이 안 갑니다. 횡령할 거죠, 횡령. 다른 수습보다 낮은데요. 횡령할 거라면서요. 다른 수습들은 조금 그나마 아직 좀 믿음이 안 가고 언제 그냥 뭔가 막 기분 좀 이제 그래서 좀 뛰쳐나갈 확률도 높고 아, 최근에 당했잖아요, 대표님. 예, 그러니까 아직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저도 7개월 걸리고 여기서 횡령하려고. 네, 저도 7개월 걸렸어요. 저 부장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네. 비해서도 차단 네. 풀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유튜브 댓글 보면 막 통수 이미지가 많아. 네? 네. 그런 게 좀 아직 좀 완벽하게 좀 덜 상세된 것 같고 타틀은 뭐 나름의 이제 좀 뭐 그 꿈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예요? 뭐 그냥 한 좀 여기서 더 벌어서 뭐 파이어족 되겠대? 파이어족이네. 파이어족이네. 파이어볼. 말대리도 이제는 의심이 안 됩니다. 전혀. 믿음의 말대리다. 예, 이제는 뭐 신뢰감이 이제 이렇게 좀 잘 들고 체리도 인정하긴 싫지만 어? 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인정했잖아요. 예. 아 예? 도와 충성도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요? 네 저랑 똑같은 게 말이 되니까 대표님 제가 생일에도 진짜 대표님 좋은 거 챙겨드리고 이렇게 아, 열심히 저랑 챙겨드렸어요. 이긴 했어. 제일 큰 거 들고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벌써 이번 직급전이면 다섯 번째 직급전입니다. 저희는 열 번째 대표님 저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섭섭해요 진짜. 10점은 좀 뭐 예? 섭섭해요. 10점 섭섭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네 대표님 표정 고칠게요. 아니에요. 표정 고칠게요. 표정이 죄. 자 다음은 아 이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엑셀에서 너무 중요하죠. 큰손 영업률 아, 진짜 중요하죠. 큰손 유입 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올려주세요. 우와. 유별님은 저보다 오늘 낮은데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굳이 왜 꼭 최저 점수가 6점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유,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격려를 왜 합니까, 대표님? 예. 유별 1점 내리세요. 예. 얼굴 빨개진다. 예, 5점이 맞긴 맞겠군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와, 드디어. 이거 진짜. 드디어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 앞으로 광우 상사의 미래가 될 그런 인재상은 과연 누구일까? 오. 예, 올려주세요.
과연 아 근데 여러분들 도마미 아니라 나름 지금 자꾸 도마킹 막 캐릭터라 뭐라 이제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성장 중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좀 살짝은 뭔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여기서 조금 내공을 쌓아서 장급까지 올라온다. 그때 그냥 포텐 확 터지는 거지. 맞습니다. 예. 불실장 같은 경우에는 왜 10점이냐?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항상 성장 중이죠. 진짜예요. 키는 안 크고 이런 거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더 커 나갈 확률이 지금 더 높아요. 맞습니다. 예. 대표님, 예. 저도 계속 기여도도 높아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고 있는데 1점만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예, 본인은 이제 네. 역캠에도 성장할 그 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유진님이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 좀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별로 요즘에 별로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점수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비교할 가왕보다 낮은데 시발녀나 잠재력이 풀 잠재우는 능력이야. 예, 정이다. 68점이에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는 큰손 영영력 빼고는 낮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왕님은 왜 똑같은 수수 두 명을 놔두고 저한테만 그러시죠? 유벌 수수 이렇게 있는데. 아 사람이시라서. 수수이지만 그래도 유진 유별은 뭔가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저랑만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보충할 부분만 좀 보충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 BJ는 캐릭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죠. 그래도 뭐 여러분들 아니 뭐 엑셀에서 별풍선도 예 좀 중요하고 이제 하긴 하지만 시청자 인기도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뭐 통 쏘는 사람들만 시청자는 아니니까요. 자, 올려주세요. 텐텐텐텐텐. 형님 이사 간 집에서 분리랑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까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대 평가한 게 그래도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서 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일단 10점 일단 주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987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저게 점수고 수치면은 저는 미세하게도 그 직원이 나가서 시그출 때 시청자가 느나 안 느나도 봅니다. 아~ 예, 그런 게 인기도죠 또.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아까 시청자 수 찬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말랑님이랑 그럼 채채님 1점씩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는 닥치고 있어.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저 새끼가 뭐 지가 뭐 씨. 마음의 점수를 뭐 매기고 커맨더 가왕이야 너가? 그러니까 뭐 전문 해설위원이야. 주제 뭐야? 주제. 뽑으려고 그냥. 왜 이렇게 또 주제넘게 나대? 갔다가 다음은 그래도 이런 단체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가 기회를 엿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토크 참여 능력. 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때아빵에서는 진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랑 너무 큽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올려주세요. 하하 그러게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이러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근데 솔직히 여기 직원 중에서는 제일 높긴 네, 하잖아요. 인정합니다. 예. 예. 만장일치. 잘하던가. 맞습니다. 또 엑셀이면 또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시그니처 풍수행 능력.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또 잘해야 풍이 쏘고 싶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자 올려주세요. 오. 오. 맞잖아요. 예? 네. 뭐 불만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항상 이게 중요하더라. 학교나 예, 회사나 단체 생활에서는 근태가 아주 제일 중요하겠죠, 나름. 네. 예. 자, 근태
자, 올려주세요. 하긴 불실장도 저번 달엔 참 잘했는데 최근 한 달이 좀 막판에 네? 왜 좀 부장 내려오니까 좀 약간 살짝 좀 해이해지는 겁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회사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광우 상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이익만 추구하는 이제 또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 회사에 기여하는 예 이런 게 너무 중요하겠죠? 마지막은 회사 기여도 올려주세요. 이거야 뭐 의견이 없겠죠? 예? 자 종합 올려주세요. 와. 어 삼 삼십. 와 드디어 1등입니다. 불실장 1등 처음입니까? 네, 맨날 근태에서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맨날 1등 못했습니다. 불실장 1등 박수. 감사합니다. 예? 선희주 또 개인 방송 가서 또 이거 갖다 또 뭐라 할까? 예? 예? 나만 뭔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 나만 저평가 받는 것 같다. 아니 대표님 예?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네. 예. 괜히 이제 또 이렇게 또 이거 갖다가 또 괜히 이런 걸로 서운해. 네, 괜히 찐텐으로. 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직급부터 자. 올려주세요. 예? 강성 선천이요? 예? 레전드. 수습인데. 와. 저거면은 야 이때까지 부장이 3억 넘은 것도 몇 번 없어요. 별로 예, 별로 없는데 중간에 온 수습이 합쳐서 뭐 거진 3억 3,600. 예? 유별 부장일 때 얼마 받았냐고요? 얼마 받았어요? 궁금하게 하네요, 대표님. 네, 궁금하게 하네요. 아, 대략 한 얼마나 받았습니까? 6천만 원 6천이요? 예. 자, 그러면은 예, 또 다음 올려주세요. 많이 받았네요, 생각보다. 체리 인턴인데 그래도 인턴인데 여러분들 8천이면 적은 게 아니죠. 예? 다른 회사 부장보다 많이 벌었는데요, 대표님. 다른 부장보다 많이 벌었어요. 상사 인턴은 여러분들 다르죠. 다르죠. 네. 무슨 이걸 갖다 보면 무슨 연봉 이지랄하고 있어 여러분들 월급. 월, 예, 우리 한 달 예, 한 월급입니다. 자, 그럼 예, 또 다음. 최채 사원에서 1억 3천 사원부터 이제 벌써 업대로 들어가. 예? 자 다음 예? 상금 상품 옆에니 왜 빵빵빵이죠? 상금 지한도 뭐 한 게 없는데. 네? 자, 그럼 다음. 예? 네? 이요? 네? 네? 와. 네? 네? 진짜요? 우와.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장급 예. 자, 올려주세요. 말랑 소위 한 2억 7,500. 와. 기본급이 역시 장급부터는 좀 세요. 광우 상사 와서 2억 넘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자, 다음은 차자. 자, 올려주세요. 이야, 그래도 일단 3억. 3억 돌파는 처음 아닙니까? 네, 저는 처음입니다. 자, 일단 천이주 과연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자, 천이주, 예, 실장 올려주세요. 아, 그래도 비슷하네, 3억. 이야. 기본급은 아트유보다도 한 2,600만 원인데 상금도 나름 크고. 아, 파산대 때. 아, 그때 꼴찌했나? 네, 꼴찌했어. 아, 그게 컸구나. 네, 진짜 컸습니다. 하긴, 아이고, 파산대 때 꼴찌했으면 거지. 그치, 벌금, 저렇게 해서 2,700. 맞습니다. 아, 저게 컸네. 컸어요. 네, 여러분들 파산대회 때 원래 위치급들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줘야 돼. 맞습니다. 그래, 뭐 벌금 내도 뭐 월급 다 저렇게 받는데 밑에 직급들 조금 이제 저럴 때 한번 좀 좀 챙겨주고 이제 좀 이래야지. 자, 마지막 부장. 자, 분리. 무섭다. 야, 얼마가 나올지 공개하세요. 우와. 예! 5억 돌파.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예, 저번 달 여러분들 역대급 예, 또 시즌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고생한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잘 받아가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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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좀 오면서 좀 뭐 물티슈 한 도장만 갖고 와. 그래요. 왜 이렇게 행동이 늦어? 잠, 두 장이면 샤워할 수 있잖아? 맞죠? 저희... 아유, 뭐 아끼고 뭐하고 얼굴부터 먼저 닦고 예, 이러고 하면은 다 가능하지? 예?